어? 손님들 막 슈퍼에서 뭐 스시니 베니 벤토니 뭐뭐 많이 사다 드시잖아. 응,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지 며칠 그리스도 갔다 온지 며칠 안 됐는데도 완전 쓰레기 장난이네. 어우, 저 학생 덥겠다. 반갑대네. 근데 그린센터 가는 게 어쩔 때는 좀 기다려져. 왜? 시내 나가는 길하고 틀리게 완전 그 드라이브 가는 길이잖아. 응? 그러니까 어쩔 때 간만에 보면 그 부산에 있잖아. 영도 동삼동 그런 가는 길 같아. 백호짱, 어제 손님들 소개해드렸더니 저기서 식사하고 왔는데 짬뽕이랑 볶음밥 굉장히 맛있었다 그러네. 아, 어저께 그 우편물 왔었는데 못 받았잖아. 여기 우리 집 옆에 여기 본사 있으니까 우편물 센터 여기 직접 가도 수령할 수 있어. 여기서부터 완전 본격 산길 여행 가는 길 같아. 드라이브 코스 그린센터까지 한 우리 한 얼마 걸리지? 한 10분 미만이지. 그래도 이 가까워서 다행이다. 그린센터가 만약에 없다면 쓰레기 엄청 그지 겨울마다 쌓아놨다가 그날 가져가는 날까지 기다려서 냄새 엄청 날 거잖아. 근데 우리는 그린센터 많이 가까우니까 직접 갖다 버릴 수 있어서 너무 편한 것 같다. 뭐 또 공사한다. 하여튼 대마도는 뭐 거의 요즘에 세금 받아서 다 공사하는데 길당에다 쓴다 그러더니 진짜 공사 많이 하네. 여기도 애모 큰 동네야. 보면 스즈키 이런 거 자동차 운전도 있고 한 거 보면 그지? 작은 동네는 아니야. 우찌야마 토네르 요 위에 동네가 우찌야마라고 있거든. 근데 여기에 사는 사람 섬 중에 우찌야마 산 있다 친구 중에. 그러니까 저기 히타카츠에 가면 히타카츠 산 있잖아. 그 미우다 페이천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그 동네 동네마다 그 섬들이 있어 보다. 그 오라 마을에 또 오라 산도 있거든. 그러니까 대마도에 아비루라는 섬이 진짜 굉장히 많잖아. 여자도 아비루, 남자도 아비루. 거의 한 30% 된다 그러는데 아비루라는 섬이 우리나라 그 백제 있잖아. 비루 온조 거기서 나왔다는 그런 말이 있거든. 하여튼 아비루라는 섬씨가 참 많아. 이야, 좋긴 좋은데 정말 어쩔 때 사람들 보면 여기서 한 번씩 걸어 다닐 때 있잖아. 사람들 죽겠다 그치? 정말 이런 데는 멧돼지 있을 것 같아? 근데 또 터널 하나 더 있고 일반 신쿠다 터널이라고 해놨네. 우리 동네 쿠다고 그지? 여기는 나중에 하여튼 뭐 네오 올 때도 있었지만 나중에 좀 생긴 터널이. 아, 하여튼 터널 지나서 이거 밝은 마을 이 동네 이 나오는 이 기분이 뭔가 너무 좋아. 와, 진짜 이거 원시름 같지 않아? 여기서 오른쪽으로 꺾어져 가면 우리 그 하루가 오나의 군정 하루가 오라 오라의 수영장이 있고 하루가 오라 민숙이 또 있습니다. 어우, 어쩔 것도 이 풍경들. 아니, 쓰레기 버리러 가는 게 이리 좋아 될 일이가. 그래 여기 길이 굉장히 우리 좁다고 느꼈잖아 그지? 넓혀야 돼. 어떻게 하면 산을 깎아내고 있다니. 이 절벽 쪽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이 여기서 많이 큰 차랑 작은 차랑 이렇게 서로 부딪히잖아? 그러면 대부분 이제 뒷차가 빠꾸 해줘야 돼. 큰 길 나올 때까지. 여기도 옛날에 굉장히 좁았는데 이거 차선 하나 더 생겨서 넓어진 거야. 옛날에는 일방통인가 될 만큼 했었거든. 옆으로 이거 시멘트. 근데 자연 친화적인 시멘트를 쓰기 때문에 저기 봐봐, 벌써 풀들이 나오고 있지. 낮이 되면 이끼랑 풀들이 덮여가지고 그 옆에 시멘트만 해도 벌써 풀이 덮였잖아. 좀 흉물스럽지가 않아. 이 상태로 있으면 좀 흉물스럽잖아. 우와, 이 뭐야 이거 스파이더맨처럼 기어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어? 기어 올라갈 수 있겠다. 여기도
우와, 넓은 공사인데. 우와! 우와, 수고! 이 저리 어쩔 거야? 나 옛날에 여기 출장 와가지고 혼자 쭉쭉하다가 졸음 운전했거든? 근데 중간에 나무가 하나 있었어. 그걸 밟지 않았다면, 그럼 아마 이 절벽으로 뽕 했겠지? 건져 올리지도 못했을 거야. 그게 벌써 한 10년 전 일인데, 그때부터 나는 덤으로 새로 얻은 제2의 인생이라 해서 열심히 살아야지, 막 그런 생각 한 적이 한 몇 년 있었어. 저기도 터널이네. 우와, 쓰고이네. 응? 오, 저 위에도 막 막고. 장난 아니다. 서행하세요, 서행하세요. 천천히 가세요. 네. 저기 터널로 해서 가면 엄청 길이 많이 가까워질 것 같아요. 저쪽 저쪽까지 가는 길. 서행하세요. 저기 멀리 그 미술 가는 친구들은 이 그린센터 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래가지고 돈을 주고 그 업자들한테 맡기잖아, 그치? 근데 우리도 아마 그린센터가 멀었다면 맡겨야죠. 저기서 손님들 계속 들어오고 바쁜데 쓰레기 버리고 데까지 올 수 없잖아, 그치? 우리는 가까우니까 다행이다. 봐봐, 여기 이거 다 시멘트들이었는데 지금 시멘트 안 같이, 그치? 이끼랑 나무들이 나오거든? 저기 나무 나오고 있잖아. 자연 친화적인 시멘트 지시마 그린센터. 평일은 9시부터 5시까지, 토일 휴일은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매주 첫째 1, 3, 일요일은 정기 휴무입니다. 도대문이에요. 우리는 가까우니까. 지금 여기 이쪽으로 우리 집에서 오는 길에 또 터널이 생긴다 그러잖아? 그럼 지금 우리가 빙빙 돌아왔는데, 이렇게 빙빙 돌아온 길도 멋진데, 그치? 진짜 터널 공사 조금 있으면 9월달부터 들어간다 그러더라고. 그럼 우리 집에서 그린센터 오는 길이 엄청 또 가까워지거든? 사실 지금 이제 여름방학이 오니까 그 애들 데리고 관광 많이 오시잖아, 그치? 물론 시내 관광 참 좋은데 조금 운전하기가 당부러워서 그렇지, 그치? 이런 거 드라이브 볼 수 있잖아. 우리 그 일부러 그 부산이나 뭐 부산 동산군이나 이런데 송도 같은데 드라이브 코스 내가 가면 친구들이 한 번씩 이 드라이브 코스 다 데려가더라고. 이렇게 이제 끝도 없이 이 원시림 같은 울창한 숲길, 그지? 물론 우리나라에도 많겠지만 막 더운데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관광하는 것도 좋지만 어떨 때 보면 좀 안타까울 때도 있더라고. 렌트카 가지고 오신 분들, 그지? 이런 살린 나무, 피치톤이라 그러나? 그 나무에서 나오는 그 상쾌한 기운 있잖아. 주변한테 내려가지고 힐링?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여기 그린센터 이거 굳이 더 만드는 것 같아. 모르겠다, 뭘 만드는지. 이 산 동안에 계속 땅을 닦아가지고 뭐 쓰레기 소각하는 이 장소를 이쪽 숲까지 들어와야지, 그치? 주민들 사는 근처에 했다가는 아마 나쁜 그 소각할 때 연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주민들 반발이 클 거야. 한 소리 거의 뭐 마을도 없고. 근데 마을이 있긴 있다, 저쪽에. 여기 터널 생기면 이 주민들이 엄청, 그지? 이자라 시내에서 후다까지 뭐 2, 3분밖에 안 걸리니까 후다에서 여기까지 얼마 안 걸리게 돼서 굉장히 가까워지겠지. 저 안에 내부 큰데, 마을이? 나중에 한번 가보자. 한번 한 바퀴 돌아가지고 갔다 오자. 저기가 내부 집이 있다 하더라고. 아는 사람 집도 저기 하나 있잖아, 그치? 생기면 교통 좋아지겠지. 여기는 뭐 버스나 지하철이 없기 때문에 거의 차 가지고 있으니까 터널을 뚫어줘서 자가 운전하는 사람들이 좀 조금이라도 시간 단축되게 왔다 갔다 해야지. 거의 산이 많으니까.
몇 킬로야? 1300? 1830 나오겠지? 하이, 곤니치와. 아, 넌 쿠타 하루가 됐어.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차가 1830이면 쓰레기를 버리고 나면 그만큼 무게가 이제 줄어드는데 그 줄어진 그 양만큼 이제 계산을 해서 돈을 내면 되지. 여기 이제 들어가면 병, 캔, 그 다음에 타는 쓰레기, 안 타는 쓰레기 몇 부분. 안에 덥다 그지? 좀 시원하게 안 되나? 그러니 너무 외부하고 틀이 불려 있어서 너무 에너지 낭비인가? 고생 많다 그지? 마스크까지 차고. 너무 장난 아니야. 엄청 커 그지? 30이었나? 40이었나? 오! 30km 정도 내려가는 거야? 1830에서 1800 30km네? 니아꽤 200엔 야스! 아, 좋아. 쓰레기 봉투 사는 것보다 더 싸게 친다. 아닌가? 기름값 보라써야 되나? 그래도 아리가땡이네. 어쨌든 한 번씩 쓰레기 버리러 오든 이렇든 힐링된다. 너무 좋아, 그지? 저번에 좀 시원할 때 오니까 창문 열고 다니니까 너무너무 좋던데. 물론 지금도 뭐 창문 열어놔도 그렇게 덥지는 않은데. 일본은 이제 볼록골 종류예요, 볼록골. 이제 볼록골들의 중요성을 알겠지? 여기는 길 좁아가지고 진짜 볼록골을 잘 봐야 돼. 이제 수풀림을 벗어났다. 큰 대로로 나왔자. 아, 손 시원하다. 좀 민동산이긴 하지만, 그지? 숲이 계속 오다가. 네, 또 24번 도로. 아, 진짜 오늘 덥긴 덥다, 그지? 근데 아무리 이래도 8월 15일 지나면 시원해. 아침, 저녁으로 시원해서 바다 물에 못 들어가. 아직 한국 휴가가 지금 한창이니까 양 매일 있잖아. 엄청 많이 오네. 매일 계속 오르네. 여기 이게 막 돌 떨어지고 하니까 그지? 떨어지지 않게. 그물 같은 거 더 쉬울 것 같아. 절벽들. 여기 정말 넓혀야 돼. 어? 아, 터널이 생겼네. 하여튼 이걸 어떻게 넓히지? 오! 그래, 이런
걸 돌아가냐? 하늘도 늦다 그랬네. 보이네. 저기 봐, 산 다 깎았잖아. 엄청나게 깎은 거 아니야? 저러면 산소 다 안 날려나? 위에까지 싹 시멘트로 다 막아버렸는데? 어우, 자연을 보호합시다. 너무, 저 위에 꼭대기가 다 깎았다. 우와. 그래도 길은 엄청 넓어졌다, 옛날에 비하면. 저 꼭대기까지 싹 다 뒤집어 씌웠네. 어우, 답답하겠다. 산에다가 그 매니큐어 있는 거. 산들아, 너네들이 고생이 많다. 정말 자연 좋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산에다가 뭐 거의 뭐 돌 안 내려오게. 근데 저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게 보면 멧돼지들이 그지 산에서 막 뒷발로 돌을 굴리니까 위험하더라고. 아침에 어쩔 때 이렇게 보면 달릴 때 보면 우리 이 길 밑에 돌멩이들 막 떨 때렸잖아. 멧돼지들이 막 그 땅을 파는 것인지 막 뒷발로 차가지고. 이거 벽 안 할 수도 없어. 우리 인간들은 좋아야 되는데 대마도 동물들은 옛날보다는 좀 많이 괴로워지겠네. 아, 속 시원하다. 어찌됐든 집에서 한 10분도 안 되는 정말 거리에 이런 풍경이 있다는 거는 정말 죽이지 않아? 그래, 도시 생활을 포기하고 시골에 왔으면 이 정도 위안거리는 있어줘야지. 이쪽 오른쪽으로 가면 다시 우리 그 분점이 있는 하루가 오우라 분점이 있는 곳. 다시 통과. 배고프다. 밥 먹으러 이기 마쇼. 다음한테 야, 수직히 자동차 있을 때도 보면 그지? 그리고 여기도 저쪽에 기자랑 보인다. 역시 여기가 크다가 보나가네, 그지? 마을 크다. 우와. 저기 큰 건물 있는 것들이 코다 중학교, 코다 초등학교. 코다 중학교, 초등학교, 제주 유치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다 동네가 제일 많이 양쪽으로는 아직까지는 약간 자기들 동네 사람들 그러잖아. 시골이라고. 시골에 사니까 우리 5층 건물이 이번에 크게 다시 지어놨는데 여기 지파 물로도 다 오잖아. 이 집 좋아. 이 집 건축회사 그 사장 건물이라 잘 지어졌잖아. 옛날에 약방 컸다더라고. 그리고 여기가 큰 약방이었는데 지금 못 닫았지. 사이드쇼. 하이, 도착하시마시다. 우리 집에 이제 밥 먹으러 진짜 갑시다. 배가 꼬르꼬르 꼬르꼬르